올해 6월 OECD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0.1%포인트, G20은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는데 우리나라만 3월 0.2%포인트 하향 조정에 이어서 6월에도 0.1%포인트를 또 연이어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서 저성장의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후퇴 중입니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면서 무역 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됐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자유방임적인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인 전환의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하게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서 경제 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무리한 초부자 감세로 부동산, 자산, 금융, 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서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됩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올 4월까지 22조 8천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천억의 세수가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들의 부담만 늘고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 기능에 역행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 중입니다.